일단 먼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과연 데이터 비주얼라이징이 무엇일까라는 것이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징이 무엇일까, 데이터 시각화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데이터 이 수많은 넘버들을 그냥 그래픽화한 그런 것들 엘레멘트 같은 걸로 전환하는 게 아니야 차트나 도형 뭐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 비주얼라이징이긴 해요. 근데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것이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거를 추구를 하냐고 하면은 지금 저기 써놓은 것처럼 데이터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데이터 생산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또 그 데이터를 바라보는 뷰어도 있고 그 데이터를 흘러가게 만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세트가 올바른 곳으로 생성이 돼서 올바른 곳으로 흘러가게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데이터 시각화라는 작업의 매력이거든요. 일단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각각의 노드들이 시각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서로 제대로 연결이 되게 하는 것이 제가 주로 하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제 병원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건강 데이터라고 하는 건 단지 건강한 그런 그 신체의 건강만이 건강 데이터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우리 환경 데이터도 들어가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셜 데이터도 포함이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섞어야지만 제대로 된 건강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올바른 데이터 세트를 어떻게 연결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누가 그거를 받아보게 할 건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꺼내드렸던 질문을 다시 돌아가보면요.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이 말과 굉장히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커넥션과 결국 스토리에 관한 얘기예요. 어떤 데이터와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스토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지가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커넥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구글링을 해보면은 이 그림이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추이가 굉장히 커넥션과 비주얼라이징을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각각의 나는 이 파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큰 나무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인식을 하고 싶으면은 나무의 오른쪽도 봐야 되고 왼쪽도 봐야 되고 위도 봐야 되고 밑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각으로만 저 현상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 나무한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이 나무라는 거를 여러 방면에서 둘러봤을 때 정말로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에 햇빛이 들고 어디는 괜찮은지 저희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이 여러 가지 각도로 다양한 각도로 인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 수가 있냐면은 결국 생각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사람을 결국 변하게 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가져다 주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주차 레귤레이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법 같은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법을 안 지키게 되면은 결국 책임을 물게 되는데 만약에 그 법이라는 것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마 아무도 지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인식을 하고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람의 행동을 굉장히 지속 가능하게 변하게 하고 싶으면은 먼저 그 사람한테 깨닫게 만들어주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엄마가 우리한테 방 치우라고 막 할 때 강요하지 마시고 내가 왜 방을 치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말씀을 해주시면은 치우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치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그러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 모먼트를 갖다 줄 수가 있을까를 계속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의 순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 데이터의 순환이라는 건 뭐냐면은 데이터 세트가 생겨나는 그 프로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가 있고, 그 데이터를 바라보는 뷰어가 있고, 그 데이터를 소비하는 곳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이렇게 제대로 엮어서 빙글빙글 돌게 만드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이 작업 같은 경우는 SK 케미컬 판교 랩이 있는데, 그 건물은 그 빗물을 식수로 전환할 수 있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SK케미컬에서 자기네 아트리움에다가 뭔가 비주얼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낭비를 하지 말고 시각화 작업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역 제안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안에 계속해서 이너서클이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 이미지는
그 건물이 빗물을 정화하는 양만큼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빗물이 어느 정도 정화가 됐는지를 그 양만 보여주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건물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식을 하잖아요. 아, 이 건물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세이브를 했구나. 근데 그 양만큼을 또 문자로 그 에너지가 그 물이 필요한 지역에다가 도네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건물이 만들어내고 있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그냥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는 사람들이 그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다가 딜리버리까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또 부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데이터가 순환이 되게 만드는 시스템을 제안을 드렸는데 실제로 SK케미컬 저거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저 자리에 소나무 사진이 걸려있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저런 근데 좋은 에너지잖아요. 좋은 데이터고. 근데 저런 거를 그냥 가려두고 감춰두지 말고 좀 드러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이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조금 더 생각하게 된 거는 뭐냐면은 어떤 데이터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각 작업도 분명히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게 굉장히 좋은 그런 소스가 되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가 생산해낸 데이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움직인다면은 내가 조금 더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만들어낸 데이터랑 그다음에 그 데이터에 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은 내가 조금 더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데이터에 생산해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더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음에 한 작업이 데이터 포메이션 작업이거든요. 이 작업은 뭐냐면은 미래에 있는 거주 공간이에요. 이 아파트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각각의 유닛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평방미터에 무슨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30평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 아파트가 쓸 수 있는 적정 에너지 사용량이 있거든요. 그 적정 에너지 사용량보다 집 에너지를 낭비하게 됐을 경우에는 집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좋죠? 그다음에 그 반대로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면 집의 사이즈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뭐 기술적으로 집을 움직이게 만들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조금 더 큰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습관은 조금 더 큰 공간을 할당을 해줘도 그걸 충분히 매니징 할 수 있다고. 근데 반대로 에너지 사용을 좀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작은 공간에서부터 다시 습관을 길들여서 조금씩 큰 공간을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제안한 작업이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90제곱미터의 그 아파트 사이즈인데 이제 하나도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저렇게 깨끗하게 그대로 스트레이트포워드한 폼을 갖고 있지만은 에너지를 만약에 한 달 뒤에 20%의 적은 가스를 사용하고 30%의 더 많은 물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50%의 적은 전기를 사용했다면은 집의 사이즈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전체 건물도 계속해서 그 전체적인 모양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이 없었을 때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이라고 하는 건 주변의 환경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봄이랑 겨울이랑 당연히 저 아파트의 쉐입은 바뀌게 될 거고 또 여름이랑 겨울도 아니 또 다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 공간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내가 생산해내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저 건물 수입에 따라서 아, 저 아파트는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미래 도시에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건물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그때 한참 에너지 데이터를 많이 좀 비주얼라이징 하고자 할 때 되게 드는 생각이 한참 친환경 도시 막 그린필에 대해서 굉장히 온 세계가 굉장히 떠들 때였어요. 근데 분명히 그린업이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솔라로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워터 퓨리피케이션 시스템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그거보다 정말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그런 서스테이너블한 행동들이거든요. 우리의 행동이 저런 인프라가 제공되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길들여진다면은 그게 좀 진정한 우리가 추구하는 좀 친환경적인 도시, 친환경적인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 시각화 작업이 저렇게 약간 묵직한 주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또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이트클럽 앞에다가 설치해 놓은 건데
나이트클럽에 입장한 사람들의 남녀 성 비율을 제가 비주얼라이징해서 앞에다가 틀어놨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왜 이렇게 했냐면은 우리가 클럽에 갈 때는 누구나 궁금한 게 과연 저 안에 몇 명의 남자가 있는지 몇 명의 여자가 있는지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내가 입장료에서 퍼블 차지를 내기 전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물이 좋냐 안 좋냐까지 따져서 사람들 얼굴까지 쫙 박아놓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거는 너무 사세가 치매인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저런 식으로 굉장히 심플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데이터 세트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재미있는 비주얼라이징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만약에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뭐 건강 데이터, 환경 데이터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데이터 소스가 하나 이상의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의 신뢰성이에요. 이 데이터를 내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그 기름 유출에 관해서 한참 이제 작업을 할 때였는데 기름 유출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 페리피케이션 시스템을 개발을 해 가면서 기름 유출에 관해서 저희가 리서치해서 작업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징 작업으로 이제 몇 가지를 엮어봤는데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비주얼라이징 작업 중에 영상이 안 나오네. 어쨌든 그 가장 역사적으로 컸던 그 기름 유출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봤더니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기름 유출 사고가 가장 컸던 거는 무슨 사고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걸프전 때 일부러 이라크 군인들이 흘렸던 기름 유출이 가장 큰 기름 유출 사고예요. 그렇게 되고 또 그 작년에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걸프만에서 기름 유출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보니까는 정부에서 발표한 데이터, BP에서 발표한 데이터, 그리고 일반 개개인들이 자기의 SMS 문자로 어디에 기름 유출이 일어났다고 신고한 데이터, 이 데이터 세트가 모두가 다 달라요. 어떤 것도 자기, 그런 데이터 세트가 100% 매치되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록, 조금 더 신뢰성이 있는 그런 정보들 저희가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솔직히 공유가 안 되고, 좀 닫혀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좀 그런 거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접근하는 방법은 이런, 기름 유출 같이 이런 사건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넘버로 되어 있는 데이터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조금 에러가 일어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름이 퍼졌는가, 뭐 어디 가 있는가 이런 건 솔직히 숫자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렇게 아이러 트래킹 할 수 있는 공중에다 카메라를 매달아서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트래킹 할 수 있는 저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가면서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저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일들 중에 하나인 건 어떤 데이터 시각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펀더멘털하게 기초로 깔려져야 되는 게 바로 데이터의 공유거든요. 오픈 데이터에 대한 내용인데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나라에서 쓰는 모든 예산, 나라의 정책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오픈하겠다, 트랜스퍼런시한 정부를 만들겠다 해서 저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10년도죠. 네, 웹 창시자 팀 버너스리가 러우 데이터를 나오라고 해서 가공되기 이전의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공유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조금 더 나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저런 원 데이터 소스가 아니라 PDF라든가 좀 한번 가공이 돼서 굉장히 저희들이 다시 작업하려면 삭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한국에서도 좀 그런 문화라든가 되게 안타까운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그 IT 업계 쪽으로 인프라스트럭처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망도 빠르고 다 깔려 있고 어디든 다 터지잖아요. 근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구조는 되어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그 문화도 같이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약간 미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려 있다는 거는 좀 그 문화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개방형 문화, 서로 나누는 문화 이런 거에 아직은 약간 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스타밀 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느 도시에 저거는 지금 샌프란시스코랑 오클랜드의 범죄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징하는 저런 맵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네럴 일렉션 같은 경우는 건강 데이터 굉장히 요즘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건강 데이터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프로페셔널들이 넣는 데이터, 그 다음에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셀프 체킹하는 데이터, 환경 데이터 이런 것들 엮어서 조금 더 건강 데이터를 좀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그렇잖아요. 잘 사는 나라가 그 나라는 잘 사니까 굉장히 저런 문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케냐도 굉장히 좋은 예거든요. 모범 사례예요. 케냐도. 케냐도 오픈 데이터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시언이라고 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인데 저거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재난이 났을 때 SNS 문자로 어느 지역이 어느 재난이 났더라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인데 실제로 저 애플리케이션을 IT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이 사용할 때 굉장히 효과를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 911이 어디 가서 누가 어디 메모를 댔는지 찾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몇 명, 뭐 해봤자 100명, 200명 되는 사람들이, 뭐 1000명, 2000명 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지역을 다 커버를 할 수는 없는데 일반 시민들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여기에 누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올리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구조대원은 그 메시지만 보고서도, 이 지도원 보고서도 즉각적으로 가서 대응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 시스템이 되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나라에서 그러면 우리가 오픈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뭐 건강과 교육과 뭐 물과 위생, 인구, 빈곤 데이터에 대해서 나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몫인 것 같아요. 비주얼라이징을 하던 저널리즘에 쓰던 뭐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조금 더 사회에 좀 어울리는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놓는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작업을 할 때 데이터가 있다 치고 가라 데이터 같은 거를 막 끼워서 만들거든요. 근데 조금 더 사회가 이런 식으로 오픈 데이터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건 저희가 이제 공공 이익을 위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이건 하나인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 디지털 매체가 있잖아요. 퍼스널 디바이스들이 있고 또 이 이런 극장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역 같은 데도 퍼블릭 플랫폼들이 있어요.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요즘 많이들 설치해 놓으시는데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정보의 레벨은 퍼스널 그런 디바이스에서 접근할 수 있는 레벨이 따로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퍼블릭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따로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접근하는 게 뭐냐면은 그 중소기업에 관한 얘기예요. 저희가 처음에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은 제가 뭐 지하철역을 가던 이러한 뭐 롯데시네마를 오던 저희가 인식하는 건 굉장히 메이저리티거든요. 1등만 정말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딱 왔을 때 여기에 제가 인식을 하는 거는 FedEx 명동, 그리고 저 자신, 그리고 롯데시네마예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이 오디오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의자를 만드는 회사도 있을 거고, 스크린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인식하는 건 굉장히 메이저리티밖에 인식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그렇게 소소한 것까지 드러내는 창구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저께 발표한데도 오늘 낮에 발표한데도 똑같은 오디오 시스템을 제가 붙잡고 했을 수도 있는데 전 여전히 기억하는 거는 낮에 발표한 그곳 저녁에 발표한 롯데시네마 이렇게밖에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퍼블릭 스크린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좀 드러내서 이 공간에는 나랑 어떤 큰 주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계층들의 내용들을 좀 끄집어낼 수 있을까 저희가 요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리서치를 하는 거를 보면은 저렇게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도 올레 광고 나오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 안에는 올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배터리를 수거하는 저러한 회사도 있을 것이고 바닥을 깐 회사, 이 사이니지를 만들어준 회사 여러 가지 회사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컵을 만든 회사, 뭐 텀블러를 만든 회사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좀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과 우리는 관계가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는 관계들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어떻게 비주얼라이징을 할 것인가 그래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우리 사회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좀 요즘에 하고 있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부자판기라고 해서 자판기라고 하는 건 어떤 캐피탈리즘의 정점을 찍은 거잖아요. 우리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건데 그곳에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떤 도네이션 시스템을 좀 적용을 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좀 만들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그냥 돈을 그냥 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내 돈이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쓰여서 그 사람이 이 돈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를 비주얼라이징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그런 기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기부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면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기부를 왜 해야 되는지, 내 돈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부한 돈이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썼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다라는 걸 조금 더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약간은 동기부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작업하는 이유는 결국 드러나지 않는 관계, 그다음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건데, 아까 처음에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결국은 인식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내가 어떤 인식을 하게 돼야지 결국은 행동의 변화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예전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죠? 거기 보면은 그 곰이, 코끝곰이 막 얼음 막 녹는 거 끌어안고서 막 죽을 똥 말똥 하는 거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당장 내가 뭔가를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나도 이제부터 일회용 컵 쓰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래서 그때 텀블러를 샀어요. 이제부터 나 일회용 컵 안 쓸 거야, 그러고. 근데 한 일주일도 안 갔거든요. 금방 그것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 자신을 내가 깨닫게 되면서 느낀 게, 내가 별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뭐 사회를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걸 안 쓰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은 내 자신이랑 그 북극곰의 문제를 내가 관계를 못 찾았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이 텀블러를 쓰는 행동이 북극곰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알게 되고 결국은 북극곰이 그렇게 정말 죽지 않는다면은 다시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내가 좀 깨닫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뭐 대학생분들 계실 거고 조금 더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데이터를 공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할 수 있는, 인식의 경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을 하게 조금 더 만들어주시면은 사회가 아주 정말 내일 당장 바뀌진 않더라도 조금 더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